석산이라고도 하는 건물의 정식 명칭은 석산이고요. 건물시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수선학과 상사 속에 속하기 때문에 상사와랑 비슷한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참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렇게 갖다 붙이면 비슷합니다. 근데 상사와 비슷한 꽃으로 백양꽃이 있는데요. 백양꽃은 상사랑 거의 구별이 잘안 돼요. 근데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석사는 저기 좀, 백양꽃은 상사와랑 꽃잎과 그리고 잎이 피는 주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석사는 정반대예요. 석사는 이 8, 9, 10, 뭐한이 정도 가을에 피었다가 꽃이 다 지고 나면 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잎은 아주 짙은 잎이 올라오는데, 그 잎이 다 겨울을, 눈 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대략 한 5월, 한그 정도 지나면 잎이 다 져요. 그리고 여름을 지나서, 여름 때는 뭐 흔적도 없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이런 꽃대, 여기를 꽃대라고 하죠. 이런 꽃대가 쭉 올라와요. 굉장히 녹색, 진한 녹색의 꽃대가 쭉 올라와서 가을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가을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 다시 또 아까 겨울이 되기 전에 10월이 지나면 다시 꽃은 사라지고 잎이 자라나서 겨울을 또 보냅니다. 그렇게 주기를 반복해요. 그래서 꽃과 잎이 만날 수 없다 해서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뜻하기도 하죠. 상사와랑 거의 비슷하게 해석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백양꽃과 꽃무릇이, 석산 꽃무릇이죠. 백양꽃과 꽃무릇이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줄기가, 백양꽃은 이렇게 녹색이 아니에요. 약간 흑갈색? 흑갈색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그 검은 듯한 갈색 줄기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그리고 이렇게 백양꽃은 이렇게 꽃술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꽃잎보다 살짝 더 길어요. 예,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백양꽃은 그렇게 이 꽃무릇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상사화는 순서대로 하면, 상사화는 대략 뭐랄까, 상사화는 한 2월 달에 잎이 올라오고 잎이 다진 다음에 대략 7월 달에, 7, 8월 달에 잎이 다진 다음에 7, 8월 달에 꽃이 핍니다. 이렇게 그래서 꽃이 피고,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때는 잎이 없어서 꽃은 잎에 대한 이렇게 상사병에 걸린다, 그리고 뭐 잎은 꽃에 대한 상사병에 걸린다 해서 상사화령. 옛날에 스님이 어느 여인에 대해서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상사화는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랑. 물론 꽃무릇도 이보다는 조금 분홍빛을 띄어요. 근데 상사화는 아예 흰색 바탕에 연분홍색 꽃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 석사는 뭐랄까, 백양꽃도 그렇고 석산도 그렇고 대체로 그 절간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석산의 뿌리가 알칼로이드라는 어떤 화학적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화학적 성분이, 뭐랄까, 그 화학적 성분이 뿌리를 갈아서 풀을 만들어 가지고 쓰면은 그 오래 간대요. 그러니까 벌레 같은 게안 먹겠죠. 그래서 절에서 불경을 재본하거나 뭐 탱화 같은 걸 만들 때그 석산 뿌리로 만든 풀로 이렇게
바르거나 그러면 그 보존이 오래 간대요. 그래서 절간 근처에 석산이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해요. 네, 구경하세요. 지금까지 석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